뮤직비디오는 원래 뭐 춤도 춤이지만 조금씩 연기랄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토리가 있어야죠. 스토리가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희의 연기를 좀 지도해 주실 분이 계세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선생님 들어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환자 죽일 작정입니까? 불허한다. 안영모 선생님. 한남이가 가끔 문자 하거든요, 저한테. 어, 진짜요? 어... 아니, 처음에 초창기하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지? 그 보조 출연자분 일단 몇 분 와 계세요. 좀 들어와 보시겠어요? 어, 보조를 누구신가? 저 연기자들이 오셨나? 예. 들어오세요. 보입니다. 어, 얘네들과 동일인가? 어, 오, 잘 어울려! 오! 바지가 너무 큰 걸 입어가지고. 시절에 좀 노는 언니 아니었어요? 저 안 놀았어요. 저 춤만 추고 다녀가지고 학교도 잘 안 갔어. 자, 스토리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 교복들을 입고 계신 김에 같은 반 친구들이랑 설정해서 소미와 김규선 선생님이 사귀던 사이였는데. 아~ 김규선 김규선 선생님이요? 아, 근데 본인이 차여요. 앞부분은 조금 약간 찌질하게 나와요, 팀이. 근데 이제 나중에 변화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김규선 선생님 여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가 누구냐? 저분이에요. 저분이요? 예, 예, 저분. 아, 못 건들겠는데? 짱이라서 못 건들겠는데? 저분이 이제 골목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던 한채영 학생이 몸을 좀 까딱까딱여 보다가 선생님이 쳐다보면 아, 약간 찌질한 역할. 그렇죠. 되게 찌질한 역할. 그러면 담벼락위에 머리만 홍진경 씨가 아... 역시 댄서 선생님을 쳐다보시면서 오징어를 뜯고 있어요. 오징어를 뜯으면서 담벼락위로 머리만 내놓고. 아니 근데 채영이한테 되게 어려운 연기일 수 있어요. 한 번도 찌질한 연기를 해본 적이 있냐? 그런 해본 적 있긴 있어. 예쁜 역할, 공주 뭐 이런 역할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마 각자 여러분들의 스토리와 좀 연관된 캐릭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촬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노래를 못 부르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으로 노래방에서 한신이 있을 거고, 저 구석에서 홍진영 씨가 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숙 씨가 김영쌤이랑 싸움이 붙습니다. 민지는 모범생. 그래서 다 노래방에서 뭐하고 있고 다 춤 따라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지영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의 운명을 바꿔주실 음악 선생님. 멋있어, 멋있어. 오, 재밌다. 첫 씬은 홍진영 씨와 우리 김규상 선생님이 먼저 양해해 주실까요? 진짜 나는데 아무짓도 못할 것 같아. 네네. 네.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사연, 각기 다른 경험. 네. 이런 식으로.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사연, 각기 다른 경험. 아빠, 한 글자로 우리 모였잖아. 바로 꿈이라는 글자로 언술, 언술, 언술 뮤직, 음원 싹술. 진짜 찌질해 보이는데. 저 랩하고 싶습니다. 아, 랩하고 싶어요, 저. 언술 뮤직, 음원 싹술 꿈은 크게 가지라고 있는 거잖아. 지화자, 지화자.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사연, 각기 다른 개성. 한국처럼 우리 모였잖아. 바로 꿈이라는 거죠. 언술, 언술, 언술 뮤직. 뭐 싹쓸 꿈 크게 되라고 있는 거잖아. 이 자리 이 무대 맞고 지켜보는 거야. 어디 한번 노래보자. 지화자. 돈대 길이길이 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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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대. 돈대 크면 봤지, 봤지. 우리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지, 봤지. 오예, 뒤꿈치. 오예, 내 든든한 편의. 자, 지금보다 조금 못하는 버전으로. 나 지금 잘했어요? 랩을 잘한다고. 잘했다. 그 사이에 실력이 늘었네. 네. 자, 카메라. 각기 다른 나이, 각기 다른 개성, 각기 다른 사연. 아뿟. 꿈꿈꿈이라는 한 글자로 언술, 언술, 언술 무직. 음원 싹싹 꿈 그게 가지라고 있는 거잖아. 이 자리 이 무대만큼 지켜보는 거야. 어디 한번 놀아보자. 지화자.
우왕충충으로 먹어야 되나? 쌤! 부장쌤 지금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또 남자친구가 처음 그럴 때 느낌이고 아, 또 소비 또 남자친구로 나온다니까 자, 오케이! 자, 떨리는 자, 출연 자, 좀 들어갈게요 어, 벌써 끝났어요? 네. 화이팅! 쌤 화이팅! 하지마, 하지마 저 뭐 설정이라도 가능 아, 저 핸드폰 그러 내가 그 반판사들을 와, 와! 라든지 와라든지 그 감탄사들과 어울리는 표정으로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더 과하게 걸어 걷는 건 그냥 마음대로 걸어도 돼요. 예. 자 준비됐죠? 뭐라고? 가자. 자 액션. 너무 과한데, 너무 오반데. 아, 쌤 너무 오반 거 같은데요? 요즘엔 자연스럽게 연기해. 아, 네, 너무 팔짠데. 소리가 다르긴 너무. 이거 너무 술 취한 아이씨야. 부장쌤! 저기 술 취한 아이씨 연기가 아니고 고등학생 연기. 진짜. 누가 봐도 태극기 아버지 같잖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보검이한테 번호 바꾸면서 번호를 안 가르쳐 줬어. 내 번호 바뀐 거. 잘했어. 가르쳐 줄 때 그랬나? 아니, 뭐 하러 가르쳐. 됐어, 잘했어. 근데 보검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번호 바꾼 거 아니야? 진경이, 우리 진경이 애엄만 되게 귀엽니. 진경이. 왜 귀여워? 만만치 않아. 진경아, 알면 아주 너무 귀여운 거 알지? 아, 진경 어렸을 때 왜 안 친해졌지? 우리 만날 일이 없었지. 맞아. 그니까 개그맨에 들어오지 왜 모델로 갔어. 그니까 잘못 갔다. 개그맨으로 왔으면 얼마나 친해졌겠어. 스탠바이! 카메라! 둘! 셋! 어, 진짜 처음이고 너무 티났어.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춤 노래예요. 몸치에 박치까지. 아, 갑자기 목이 메이지. 화영쌤 진짜 놀아 보인다. 그지? 진정이님. 채영 언니, 아유 카메라 빨이 대박이야. 아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자 준비. 네. 예, 카메라. 자, 볼게요. 배우였다는 게 새롭게 느껴지는 사실이네. 진짜. 진영아. 어? 크게 얘기하는 거 알아. 언니, 연기를 진짜 잘하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꺼멍한 연기를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 몇 번 해봤던 그래서 익숙했습니다. 저 원래 제 안에 또 그런 게 많고. 끝장내. 진경 누나도 연기 진짜 잘하시네요. 진경 언니 뭐 하는데?
좋았습니다. 네, 두 분 좋았어요. 자, 한 번 해볼게요. 오징어 하나만 더 주세요. 진기야, 소품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아, 주관이 눈치챘어. 진경아, 물 먹을래? 많이 짜고 얘기 텐데 지금. 고마워, 언니. 나 챙겨주는 건 언니밖에 없구나. 그럼. 그래, 진경이. 물 많이 먹을 거야. 선생님, 아이스크림 드세요. 어, 네, 네. 어,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예. 너는 햄쌈 그냥 좀 먹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 씨. 자, 준비. 진경 네. 나. 카메라. 잘한다. 잘해. 잘했어? 아주 까불고 있어. 담임이 우리 이거 허락했어. 눈썹 그렸다 너 진짜. 자, 호남 갈게요. 호남 갈게요. 야이, 야이. 아! 아니 화영 씨도 완전 액션 연기 완전 이거 잡히는 거. 어, 오바 완전 오바야. 나 이거 숨만 했는데 막. 그러니까 언니. 어, 네가 맞아. 감사합니다.